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할 차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너는 그렇죠. 너는 팔 것이다. 그럼 너는 팔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You will sell 하면 누가 you가 뭐 한다? Will sell 팔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념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언제 일에 대한 얘기다? 앞으로 할 일, 그리고 미래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냄새를 미래의 맛을 내는 will 넣고 양념식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뭐뭐 하다. 만약에 하다시가 아니라면 be 동사가 필요한데 sell은 하다시니까 여기에다가 be를 넣을 필요는 없었네요. You will sell. 자,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잘 만들었고요.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네요. I will sell. 그렇죠. I will sell juice here. 그래서 누가, I가, 뭐뭐 한다? will sell. 똑같이. 양념씨 넣어서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I will sell juice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오케이. 주스는 당연히 주스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어울립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그렇죠. 얘가 you로 바뀌니까 you will sell it, will you sell? 하면 물음표 묻게 되고 what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st here.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라는 표현입니다. 종이 자르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자르는?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를 만들어 보면 누가? 네가 뭐 한다? 자를 수 있다. 자, 그럼 너는 자를 수 있다. 만들어 볼까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You can 그렇죠. 양념 넣어서 이번에는 능력에 대한 얘기죠. 능력.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 그래서 양념 can을 집어넣어서 you can cut이죠.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그러면 문장 완성.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오케이. 그러면 the paper는 그 종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겠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나는 그것을 이러이러이러하게 자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paper 길고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는 뭐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The paper 대신에 is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네요. 그렇죠.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네, 누가다 여기 보이고요. 누가? I가 can cut이다. 그것을 with scissors.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를 사용하여 가위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과 어떻게 라는 질문과 가위로 라는 대답은 서로 짝이 잘 맞죠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paper 대신 왔고 그래서 with scissors 가위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에 I는 U로 바뀔 거고, Can you cut? How can you cut the paper?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나에게는 약할 건가요? 자,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려고 데리고 왔는데, 애가 비실비실해 보여. 그래서 앞으로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 계속 아플까? 비실비실하게 힘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언제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약하다, 약하니, 이러면 현재 상태인데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니까 양념을 뿌려야 되는 표현인데요.
자, 누가 나부터 만드니까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 나에게가 뭐 한다? 그렇죠.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가 누가 다. 그리고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는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My 오,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지켜봤는데 안 빼먹었네요. My dog will be weak. 그렇죠. 선생님이 양념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뭐뭐가 나아가 와야 되는데 weak은 약하다가 아니고 약한이니까 be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어떻다가 되고 그래야지 양념씨가 앞에 있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My dog will be weak. 약할 거야. 자, 그럼 묻는 말 맞으면 끝나네요. 오케이. 나에게가 약할까요? Will my dog be 그렇죠. be 또안 빼먹었죠.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개는 약할 거야? 아니야, 약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건데 your dog 대신에 뭐 넣어서 간단하게 표현합니까? It?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it으로 만약에 확실하게 수컷이면 he 할 거고 암컷이면 she 할 텐데 모르겠으니까 it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답이 이렇습니다. So now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Okay. Now it will be strong.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my 아니죠. Your dog. 내 개가 아플 건가요? 아니, 너의 개는 아프지 않고 튼튼할 거야. 그러니까 your dog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다른 누가 뭐한다 뚱뚱한 그렇죠.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언제 있을 일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래. 그래서 양념이 들어가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는 뭐예요? My 그렇죠. fat도 어떤 씨니까 my cat will be fat. 그렇죠. 얘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네요. My cat will be fat.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인가요? cat 그렇죠.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s be fa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써요? My cat 대신 Okay, your cat 대신에 네 고양이들이 어떻다니까? Your cat 대신에 they. 그래서 your cat 있을 자리에 대신에 they가 들어가 있죠. Okay, 그래서 그렇죠. 또 be 안 빼먹고 잘했네요. they는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Oka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They have your cats. 아, 이번엔 안 속았네. Your cat will be dead.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의 바지는 그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누가 나의 바지가 뭐 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그렇죠.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가 누가다고 마찬가지 양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준비 다된것 같네요.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My pants 그렇죠. My pants. 팬츠 선생님 좀 잘못 썼네. My pants will be dirty. 그래서 dirty도 또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시 만들어서 양념시가 쓰고 있네요. My pants will be dirty. 다음 첫 단계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Will my pants be dirty?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네요. 어떻게 된다?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오, 발음도 아주 잘했네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오케이, 축구 시합 하고 나면 더러워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케이,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 만기려봤자 쓸 수 있는 건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뭘 써요? My pants 대신에 My pants 대신에 돼 있어요. 그렇죠. Your pants 대신에 they를 쓰죠. 내 바지 더러워질 거예요? 어, 네 바지 더러워질 거야. 아니, 네 바지 안 더러워질 거야. 그래서 뭐 대신에? Your pants 대신에. 그렇죠. 이거 여럿이죠. S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그래서 your pants 있을 자리에 대신에 they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Yes, they will be. Yes, they will be dirty. 그렇죠.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dirty 어떤 시니까 자 선생님이 이번에 양념시를 하면서 좀 학생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건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he will be go가 아니고 he will go 해야 되고 he will be happy 해야 된다. 어떨 때 be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안 쓴다라는 걸 예빈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수금이죠. 오케이. 아, 그리고 선생님이 새로운 숙제, 단어 숙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차근차근 해놔야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번 문장할 때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단어들 알고 있어야지 문장할 때 편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